Success is the progressive realization of a worthy ideal.의사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슈바이처 박사는 어느 날 런던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물었죠. 선생님, 오늘날 사람들이 지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슈바이처는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불쑥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고대하고 꿈꾸며 열심히 일해 일군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한 시대가 되자 어찌된 일인지 사람들은 마치 그것이 처음부터 우리 곁에 있었던 것처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조상들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과 땀을 투자했습니다.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저절로 얻게 된 것도 당연하게 주어질 것이 주어진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받은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는 보통 25세 전후이죠. 그 시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있다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들이 노년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은 가슴에 벅찬 꿈을 안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성공할 거라 믿는 거죠. 그들을 붙잡고 성공하고 싶냐고 물어보면 누구라도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살려 애를 씁니다. 눈빛은 반짝반짝 빛나고 의욕과 열정이 넘쳐흐르죠. 그들에겐 처음 시작하는 사회생활이 모두 흥미진진한 모험입니다. 하지만 점점 세월이 흐르고 이들이 마침내 노년에 이르렀을 때 그때의 상황은 시작할 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100명의 사람 중 보통 한 사람만 부자가 되어 있고 4명은 그나마 재정적으로 독립을 갖춘 상태이며 5명은 여전히 일하고 있고 쉬운 4명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곤 합니다. 결론적으로 100명 중 오직 5명만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맞는다는 사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극단적인 통계치가 아닙니다. 그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걸까요? 반짝반짝 눈을 빛내던 그 젊은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들의 꿈과 희망, 계획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성공하겠다는 열정을 불태우며 똑같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100명의 젊은이들이 시간이 흘러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중에 단지 5%만이 성공한다는 건 참으로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성공에 대해 정확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성공의 정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공이란 가치 있는 꿈을 점진적으로 실현시켜가는 것. 미리 정해놓은 목표를 위해 일하고 또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는 성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공이란 가치 있는 꿈을 점진적으로 실현시켜가는 것. 그것임을. 그렇다면 우리를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는 대체 무엇일까요?
용기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겁쟁이가 아니라 관습에 순응하는 사람이다. 남들이 하는 대로 그저 따라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지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르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7살이 될 때까진 그리기를 배우고 성년이 되어선 밥벌이를 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도 신경을 써야 하죠. 그런데 우린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음에도 재정적으로 독립하는 방법에 대해선 배우지 못했습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그저 습관적으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따라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문제는 잘못된 습관을 지닌 사람들을 따라한다는 데 있죠. 5%에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95%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따라한다는 겁니다. 또는 만들어진 이미지에 가짜 성공을 파는 자들을 따라하기도 하죠. 그럼 대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남들 사는 대로 생각 없이 따라하는 걸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역시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죠. 알 수 없는 어떤 외부의 힘에 끌려다니는 셈입니다. 이들은 외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언젠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왜 일을 하십니까? 아침에 왜 일어나십니까? 20명 중에 19명은 그저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행동할 뿐이라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당신이 직접 물어본다면 누구나 다 아침엔 일하러 가지 않나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일하러 가는 이유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때 과연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그 열쇠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성공의 정의로 돌아가 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까? 오로지 가치 있는 꿈을 계속해서 실현시켜 나가는 사람만이 성공할 겁니다. 이들은 해내겠다는 의지를 다지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지 알고 싶나요? 자신이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학교에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현모양처로 살고 싶기에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성입니다. 스스로 절실히 원하기에 길거리의 한 코너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고의 영업사원이 되고 싶기에 스스로 성장하고 팀과 함께 성공을 다져나가는 사원입니다. 이처럼 성공한 사람이란 자신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심한 일을 계획적으로 하나하나 실현해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20명 중에 한 사람뿐입니다. 이것은 또한 성공으로 가는 길에는 경쟁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경쟁 상황을 만들지만 않는다면 정상으로 향하는 길엔 사실 경쟁이라 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 간의 경쟁이 아니라 스스로 얼마나 창조적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열쇠가 무엇일까를 놓고 고민해왔습니다. 우리가 미리 알아챌 수 있는 미래를 약속해주는 어떤 요소가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을 확실히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열쇠가 있다면, 더 나아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 수 있다면 우린 누구나 성공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 그런 열쇠를 찾았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도 성과를 얻지 못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노력을 하면서도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는지
궁금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사람들은 흔히 그런 사람을 보고 행운아라 하며 부러워합니다. 혹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는 정말 미다스의 손인가 봐.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한다니까. 하지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공하는 반면 실패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실패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럼 대체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목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표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목표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목표가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기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항구를 떠나려는 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 한 척은 떠나기 전에 이미 항해 일정을 계획했고 항로도 그려져 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모두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또한 그곳으로 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즉, 목표가 뚜렷한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1만 번의 9999번은 가고자 했던 곳에 정확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 척은 목적지도 없고 목표도 없습니다. 가고자 하는 지점도 없이 그냥 엔진에 시동을 걸고 무작정 떠납니다. 그 배가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또 한 가지, 우리는 대체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과거와 달리 현재는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그럭저럭 일해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러한 습성에 젖어 지금을 안정기라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도 모른 채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당신은 얼마든지 더 높은 곳을 향해 커다란 상승 곡선을 그리며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저 현재의 그 안전지대를 뛰쳐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생각한 대로 됩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비밀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성공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실패한다. 이 단순한 진리의 이유. 지금부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한다면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이야기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에게 갑자기 행운이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걱정과 불안함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두려움 또한 과거로 남을 것입니다. 성공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현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에 대해서는 모두 생각이 같았습니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대로 그의 삶이 펼쳐진다. 영국의 명제상 디즈레일리는 또 이렇게 말했죠. 기다릴 의지만 있다면 그가 원하는 것은 모두 이루어진다.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였던 제임스 역시 우리에게 심오한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이루어낸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은 마음 자세를 바꿈으로써 삶 그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깨달음이다. 머릿속의 생각이 이미 실현된 것처럼 철저히 믿고 행동한다면 그 생각은 실제로 삶과 연결되며 틀림없이 실현될 것이다.
머릿속의 생각은 우리의 습관과 감정으로 연결되어 더욱 흥미로워지고 그러한 흥미로움이 바로 신념의 특징이다. 성경엔 또한 무어라 적혀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히 해내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노먼 빈센트 필 박사 역시 믿음의 힘을 강조합니다. 삶의 위대한 법칙 중 내가 젊은 시절 깨우쳤더라면 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깨달은 것으로 늦었지만 가장 위대한 깨우침이라 생각한다. 그 위대한 법칙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다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 결과를 얻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모든 성공의 법칙의 밑바탕에는 이 단순한 사실이 깔려 있다. 믿어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라. 셰익스피어는 말했다. 의심은 우리의 반역자로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열매를 잃게 만든다. 조지 버나드 쇼 또한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주변 환경을 탓하지만 나는 환경을 믿지 않는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환경을 찾는 사람이며 만약 원하는 환경을 찾지 못한다면 자신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낸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견고하고 가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항상 그 목표에 대해 생각할 수밖에 없기에 결국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을 때 우리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것일까요? 자기 소유의 밭을 가지고 있는 한 농부가 있습니다. 그의 밭은 비옥하고 원하는 건 마음대로 심을 수 있죠. 농부가 무엇을 심든 흙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선택권은 농부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흙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마치 흙과 같아 우리가 무엇을 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저 심는 대로 돌려주기만 할 뿐 무엇을 심는지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농부에게 두 개의 씨앗이 있습니다. 하나는 옥수수의 씨앗이고 하나는 독초의 씨앗입니다. 농부가 흙에 구멍을 파고 그 씨앗을 심습니다. 구멍을 잘 덮고 물도 주고 흙을 잘 가꾸어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렇습니다. 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심은 대로 돌려줍니다. 그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처럼 그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죠. 흙은 무엇을 심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옥수수를 풍성히 키워내는 것처럼 독초 또한 풍성히 키워낼 것입니다. 두 개의 식물이 똑같이 땅 위로 고개를 내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의 밭에 성공과 가치, 목표, 아니면 혼란과 오해, 두려움, 걱정, 그 무엇을 심든 우리가 심는 대로 돌아옵니다. 누구도 탐험하지 않은 이 유일한 마음의 대류, 우리가 꿈도 꿀 수 없을 만큼의 풍족함을 지니고 있는 이 대류, 이것은 우리가 심는 것은 그 무엇이든 그대로 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태어나면서 우리는 누구나 동등하게 마음이라는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마음에 큰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살아왔죠. 아마도 그것을 공짜로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주고 산 것에만 가치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마음과 영혼, 육체, 희망, 꿈, 야망과 지능과 사랑. 그렇게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소중한 것들은 모두 대가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만 살 수 있는 그것들은
언제라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음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소중한 마음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죠. 너무나도 당연시 되기에 우리는 진정 익숙한 것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오히려 없인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공기와 물이 없어도 될 것입니까?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 곁에 언제나 있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그 마음의 능력을 가졌음에도 마음을 중요한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작은 것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십시오. 당신의 목표를 마음에 심으십시오. 그것이 평생을 살며 내려야 할 결정 중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